유튜버 호갱구조대가 오은영 박사를 포함한 스타 강사들의 무료 강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스타 강사들에게도 명확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호갱구조대에는 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스타 강사들의 무료 강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죠. 호갱구조대는 오은영 박사를 포함해 유명 스타 강사들 무료 강연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보험사가 스타 강사들을 앞세워 주부들을 오프라인 강당으로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호갱구조대는 문제가 되는 무료 강연은 4시간으로 잡혀있다. 그러나 실제 참석을 해보면 1시간은 레크레이션, 1시간 반은 보험 상품 설 명이 끼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파리가 무대로 올라와서 판매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다. 몇 천만 원이 그냥 날아간다라며 금융위에도 이미 불완전 판매, 사기 판매라고 결론 지어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의 무료 강연에 참석한 실제 주부들의 후기에서 이 같은 보험 판매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 일부 참석자는 불완전 판매에 속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강연을 참석한 이들이 해당 보험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호갱구조대는 스타 강사의 유명세를 앞세워 보험을 판매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얼핏 보면 스타 강사의 무료 강의를 미끼로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만의 문제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호갱구조대는 스타 강사들도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전문 분야가 아니기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무료 강연이라는 판을 통해서 보험사들이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때 보험파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스타 강사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스타 강사들의 무책임함이 되는 것이고 알고도 방조했다면 그건 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라며 오은영 박사를 포함한 스타 강사들의 무료 강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타 강사 본인이 몰랐든 알았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스타 강사라도 이런 문제점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스타 강사들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말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은영 좀 다시 봐야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